레어 목걸이랑 레어 반지 한 짝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저항 수치가 너무 맛이 없어요 지금. 진짜 하드코어 늑두루 딱 만들어 줍시다. 노생명력 하드코어 늑두루고요. 열렬한 응원으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밀리는 다 실패했지만 캐스터들은 그래도 나름 다 졸업을 하고 있다. 좋은 결과값이 나오고 있다. 이 친구도 좀 힘을 내서 다른 애들이 하지 못한 졸업을, 헬바알 처치를 좀 해주면 좋겠다. 그리고 이번에는 공지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공지사항이 있냐, 트라빙컬 안 갈 겁니다. 그냥 트라빙컬은 뭐 퀘스트 진행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치지만 트라빙컬 파밍은 이제 안 할 거야. 네버. 공포 영역이든 뭐든 안 가. 가서 얻는 이득이 없다. 아우, 맥댐의 화염자 아뮬렛 좋은데요? 하남자같이 오크세이지 만땅? 야, 하남자라니 무슨. 아니 그리고 바바리안도 함성을 찍었는데 오크세이지 찍을 수도 있지. 맨날 뭐만 하면 하남자래 그냥.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하드코어 상남자는 다 죽어서 없다니까요? 알바냐고. 저는 그런 거에 긁히지 않습니다. 그래도 기본 스탯이 활력이 25나 찍혀있네요. 드루이드 굉장히 스탯 좋네요. 훌륭합니다 드루이드짱. 뭐야! 아니 잠깐만! 아니 노활력만 하면은 왜 이 앞에 비시보시가 있어 맨날! 이건 해야겠는데요? 아 이거 싱글 비시보시런 이거 참을 수 없거든요? 아니 이거 어떻게 하기만 하면은 이렇게 귀신같이 왜 이 앞 비시보시가 존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쩔 수 없죠. 하라는데 어떡하겠습니까? 내가 해야지. 아이 비시버시 형님 오셨냐고. 야무지게 파밍해야겠죠? 돈 좀 벌고 링 아뮬렛 이런 거 다 챙기고 양손 무기 딱 들어주면서 야무지게 뜯어먹고 가야지 이거는. 아이 노스캡님 아이 예, 고맙습니다. 5만원 왕도네이션 친구 비용 한 명 추가하면서 두 명이 돼버리는 기적의 비시버시런 2인방. 10시 25분에 찾아오는 친구는 과연 좋은 친구. 뭐야 유니크 버클러. 노활력 드루이드가 활력 10을 먹고 시작한다? 피가 106? 야 이거 또 싹스가 보이죠? 또 드루이드가 유니크 버클러를 먹으면서 시작을 해버립니다 지금. 노생명력은 신인가? 비시보시를 오늘 너부를 하는 게 아니라 비시보시가 잘 주는 게 아니고 그냥 제가 운이 좋은걸요? 제가 운이 좋아서 먹는 거예요. 비시보시가 잘 주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 비시보시번 너프 너프 이러는데 님들도 이거 부러우면은 싱글 넣으세요. 아니 그리고 내가 런 하겠다는 마음도 안 가지고 있었는데 웨이 앞에 있는 거는 어쩔 수가 없지. 이거는 지나가다가도 그냥 하는 거임. 참새가 방앗간 그냥 못 지나간다고 하잖아요. 김마골이 비시보시런을 좋아하는데 웨이 앞 비시보시런이다? 이거 어떻게 그냥 지나가 이거를. 이거 어떻게 참어 이거를. 뭔 노말 피트야. 아니 피트 아무리 피트가 좋다지만은 개 에바입니다. 아니 꿈과 희망의 땅은 헬 얘기고 그거 할 바에 그냥 트리런 하면서 기도하겠어. 트리님 제발 유니크 무기 하나만 하면서. 뭐야? 뭐야 언제 먹었어? 이거 왜 내 인벤에 있음? 뭐 어쩌다 먹은 거지? 본 적이 없는데 왜 이게 인벤더리에 들어있어? 무덤에서 나왔나? 아 계셨네요. 아니 이렇게 선물 안 챙겨줘도 되는데 아유 참. 처단다. Alt키 눌러서 기대컨 한번. 아이고 안다 잡는 것도 안세버리네 이거. 방금 레어 하나 보인 것 같고 조졌네. 노맛. 개노맛. 진짜 졸라 맛없네. 10m 유니크. 아 맛있다. 졸라 우마이. 이걸 끼는 게 맞지. 생명력 15. 모든 저항 15. 생명력 15. 달다 피해 초승달. 뭐야 최대 피해 9자리 주얼이라고? 링 왜 이렇게 좋아? 뭔데? 어뢰 66 뭔데? 역시 안다짱이야. 선물 하나 확실하구만. 와 피 220 됐는데? 근데 10m 데미지 존나 약하긴 하다. 좀 많이 약하네요. 그냥 약한 게 아니라. 와 옵션 뭐 이렇게 길어. 몇 줄이야 이게? 1, 2, 3, 4, 5, 6, 7, 8, 9. 9줄짜리 노멀템 뭐야 이거. 졸라 웃기네.
1에서 40 데미지면은 차이가 좀 딜 좋을 것 같은데 이거? 1에서 40이면 앰플 무기 좀 버려도 되지 않을까? 빠르게 앰플을 터뜨리고 두 번째 무기로 패자. 계획 어? 좋다. 시미터는 못 써먹겠고, 아니 양손 무기 이것도 좀 별론 것 같고, 단검으로 존내 빠르게 패가지고 앰플 터뜨린 다음에 바디씨로 패기. 매우 좋은 계획인 것 같아. 여기가 일단 베스트인 것 같다. 지금 당장은 레어 목걸이랑 레어 반지 한 짝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저항 수치가 너무 맛이 없어요 지금. 랄랄 뚜껑 안 써도 되는데요? 이거 맥주를 그대로 가져가도 되겠는데? 핫스퍼가 나와버리는데? 미쳤다. 생명력 15에 파저 15 45. 야 진짜 미쳤다. 핫스퍼 제일 좋아하는 아이템인데 노멀에서 먹으면 제가 진짜 좋아하는 아이템이거든요. 파저 67 온 피까지 늘어났어요. 파저 해결? 뭔가 해줄 줄 알았다고 트리짱. 그 위치에 네가 있을 이유가 없었어. 뭔가 해주기 위해서 있지 않았나. BC보시는 버클러를, 트리짱은 하스퍼를. 튜리엘 왜 잡음? 메이 앞에 있는 트리 잡으면은 하스퍼 주는데. 액트1 이렇게 파밍이 맛있는 맵인지 몰랐어 라고 말하시는 분들 많을텐데 맛있습니다. 파밍할 만합니다. 어? 울프헤드 레어? 과연 노멀 안다표 울프헤드 레어는 어떤 옵션을 즐기고 있을까? 좀 자러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뚜껑이네요. 맛이 없다. 좀 많이 서운하다. 그냥이 아니라 조금 많이 서운하다. 징글이 좀 솔직히 말하면 파밍 난이도가 베넷에 비해서 낮습니다. 그러니까 아이템 드랍률이 높아서 낮은 게 아니라, 물론 인근수 조절로 해가지고 임의적으로 템에서 잘 먹을 수 있겠지만, 그런 걸 떠나서 맵이 고정이라서 길 찾는 시간이 확실히 줄어들어 있으니까 그게 차이가 엄청 커요. 진짜 작정하면은 좋은 맵 나오면은 진짜 막 뭐하다 잡는데 시간이 초단위에요. 초단위. 아까 X를 주웠어야 됐나? 버서크. 아 이거 아이젠이구나. 버서크가 아니라 아이젠 세트도 사실 괜찮을지도 몰라요. 이건 왜 에테리얼이죠? 내외 달렸던 것 같은데? 아니구나, 잘못 봤다. 극지 배트 너무 좋기는 한데 두 줄 배트라 조금은 아쉽거든요. 그래도 지금 끼고 있는 것보다 훨씬 좋으니까 아이젠은 좀 모아보죠. 사루가 나왔는데 아 핫스퍼 앞에서는 안 되지. 사루는 아유 좀 일찍 오지 그랬어. 지각생이다 지각생. 도박을 지금 하면은 레더글러브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헤비글러브 잠깐만. 레더글러브는 그 고무장갑 아닌가? 쌍읍 고무장갑? 헤비글러브에서 불피장 노려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나올 불피장. 어 번저 10에 매찬 20 이거 못 참지. 화저 15는 안 돼요. 아 이거 잘못 샀다. 뭐야 잘못 샀는데 왜 좋아? 잠깐만 뭐냐? 왜 잘못 샀는데 좋냐? 아니 나는 장갑 살려고 했는데 옆에 있는 그레트엑스를 샀더니 기가 막힌 걸 주네? 간택당했는데요? 데미지도 매우 준수합니다. 11에서 41. 오 좋네요. 아니 너무 맛있네요. 도박을 하자고요? 아니 목걸이가 이게 그 게임을 너무 쉽게 가지 말라는 마인드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개인적으로 이해가 좀 잘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레벨이 낮으면 장비의 퀄리티가 떨어지고 가격이 싸잖아요. 레벨 낮을 때 도박하면. 아 근데 왜 링이랑 아뮬렛은 가격이 고정일까요? 왜 그럴까 그거? 너무 세상 날먹을 수 있어서인가? 장신구는 귀하니까 무조건 비싼 건가? 5만원 6만원 막 이래버리니까. 아니 지가 아무리 귀금속이어도 적당히 비싸야지 말이야. 아니 또 분노하는 게 아니라 아니 좀 그렇잖아요. 적당히 헤쳐먹어야지. 아, 만원 너무 싸고 25,000원이나 2만원 정도만 돼도 사실 좀 괜찮은 것 같은데 너무 비싸. 적당히 비싸지 진짜. 어? 목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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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목걸이. 번개 화염저항이면은 딱 좋을 것 같긴 해요. 진행할 때 전혀 부담 없이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올레지 목걸이가 나왔는데 수치가 4야 절쉣. 아니 4는 조금 아이 좀 그렇다. 아 진짜 맛은 있는데 아니 올 레지긴 하네. 아이고야 레지가 있긴 하네요. 사 너무 짠데요. 이거 파밍을 좀 더 해야 되나? 그냥 진행해도 되나? 와 3인방 둘이 튼튼한 거 봐. 씨 안다한테 강타템을 좀 뽑아 먹어야 될 것 같은데요. 느낌이 이게 좀 싸하다. 에피발 디아 잡을 때 너무 고생할 것 같은데 튼튼하긴 하네요. Alt키 누르고 기대컨 한번 해보죠. 템은 많이 나왔습니다. 링 하나 나왔네요. 오 레어링 좋아요.
사이드도 나쁘지 않고 레어링은 매우 좋지. 아, 어뢰가 야물딱진데? 115? 근데 아, 근데 어뢰는 높은데 아이고 애매하네. 왜냐면 이게 민첩을 찍을 캐릭터고 레지가 없어서 이게 번저를 빼기도 애매하고. 어? 잠깐만. 번저 14, 독저 11, 냉저 8. 이게 더 낫네. 이목걸이 훨씬 낫네요. 이게 훨씬 좋다. 오케이, 레지 좀 더 끌어올렸고요. 좋은 선택이다 이게. 안다는 역시 잡을만 하다니까요. 안 외로워! 4명이나 있는데 뭐가 외로워! 아, 나 친구 많아! 나 많다고 친구, 아이씨. 아, 예, 국민이나 성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5만원 후원 고맙습니다. 친구 추가비. 하지만 그 또한 이겨내는 게 김마골이니까 끄덕끄덕. 여러분들의 열렬한 응원으로 4명의 친구가 지금 제 팔 양쪽 왼발 오른발에 매달려 있는 것 같네요. 4명이 매달려서 5인방이 됐다. 낙과 5인방 개굿. 친구 반송비요? 친구 반송을 해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서 나 모르겠는데요? 단 한 명도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았어가지고. 5인 매피 미쳤는데? 아니 잠깐만,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친구들 다 집에 가야겠다. 가는 게 맞다. 집에 그냥 아우야 리스티님 와 천사다 천사. 친구 절교 비용 고맙습니다. 요거는 아마 이해해 주시지 않을까 싶네요. 이거 혼자서 저렇게 짊어지셨는데 이게 친구비였으면 다 8인방이었는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근데 이거 맵피는 5인방인 거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 첫 조우가 피상태가 저렇게 되는 거라 존나 세거든요. 어, 봐봐, 미친놈이야, 저거. 5인 맵이 미친놈이야. 어? 어, 내가 쓰면 되겠는데? 딜 좋은데? 세다! 야무지다! 어, 좋은데. 맛있어요, 맛있어요. 이 정도면 매우 좋죠. 그리고 친구 보내신 형님들도 저 금액은 이해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1인방이니까 좀 좋아지지 않았을까? 지금 레벨 26인데 아 잡는 속도가 다른데? 아 그래 내가 이렇게 약할 리가 없지. 어? 내가 봤을 때 남에 가면 채울 것 같긴 함. 노멀은 용서해준다. 하지만 나이트메어도 버틸 수 있나 볼까? 하면서 또 놀러올 듯. 우리 형님들이 남에랑 노멀에서 인원수 추가하는 걸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